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모펀드에서 환매 중단은 그야말로 사실상의 파산을 뜻합니다. 현재 라임 자상 운용 펀드, 총규모 1조 6,600억 원, 그리고 젠투 파트너스 펀드, 1조 90억 원 등을 포함하면,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가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호소하는 민원 건수만 10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달에 라임자산 운용 펀드에 대한 민원이 672건으로 단연 일입니다억 단위의 돈을 믿고 맡겼던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천 백력과 같은 사태가 환매 중단입니다. 금강원은 최근에 이례적으로 라임자산 운용의 무역 금융 펀드 가운데서 2018년 11월 이후에 투자한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돌려주라는 그런 구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이번에 라임 자산 운용에 무역금융 펀드에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사모펀드 시장입니다. 사모펀드는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됩니다. 49인 이하의 큰손 투자가가 자기 책임 아래 투자하는 것이 바로 원래의 고유한 사모펀드의 취지입니다. 지금 환매 중단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사실상 같은 사모펀드가 49인 이하식 여러 개로 쪼개 판매되면서 일종의 공모 펀드처럼 팔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뒤에 들어온 투자가 앞에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돌려지는 일종의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변질된 것이 각양각색의 펀드 사기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펀드 전문가들은 대체 투자 사모 펀드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공모처럼 팔리면 일단은 혼지 사기의 가능성을 강력히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 재산을 보호하는 방책입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보면 뭔가 수상적인 부분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모펀드 운용사는 91개 사에 총 운용 규모는 249조 653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으로 운용사는 233개로 늘어나게 되고 그 규모만 418조 2111억 원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4년 만에 168조 5천억 정도의 운용금요가 늘어났습니다. 저금리 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믿고 맡긴 돈들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도 파격적이다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 규제를 최소 자본금 요건을 4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췄고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규모도 5억에서 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신설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전 심사제를 폐지하고 설립 이후에 2주 내에 사후 보고로 가름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후적순처럼 사모펀드 운용사가 늘어나게 되고 그 운용 규모도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입니다. 6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 일부의 부장 오현철 검사는 6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등 관련 기업들의 14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약 5,500원대의 운용자산을 가진 옵티머스 자산 운용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뒤에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사채 등에 투자한 일종의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2019년 7월 의혹이 제기되어서 10월에 한매 중단된 라임 자산 운용 펀드의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에는 계약하던 시점에 투자원금이 최대 98% 정도가 손실이 난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차고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적용되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는 계약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옵티머스 미스터리입니다. 옵티머스 미스트리가 여타의 펀드 사기와 차원이 다른 사건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정권사를 비롯해서 펀드 자산 및 평가물을 맡은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속이는 방법은 스루 위조 방법으로 속이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5천억 정도의 투자자들이 맡긴 그런 투자금은 자금은 완전히 쌈짓 돈처럼 그렇게 사용되어 온 아주 전형적인 그런 펀드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펀드 사기 사건은 좀 복잡한 정재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논란 사실은 옵, 옵티머스 자산 운용 설립자인 이혁진 씨, 올해 53시입니다. 2018년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어떤 백으로 그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된지는 알수 없으면만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혁진 대표는 한양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86학번입니다. 이 86학번 동기가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더욱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6년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혁진 대표는 재단 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파고들면 들수록 복잡하게 얽힌 비호 세력들이 낱낱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지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월 2일날 통합당은 옵티머스 사건에 주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 대책 특위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꽁꽁 싸며던 그리고 시중에 파닥에 퍼져 있었던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정권과 관련된 그런 펀더 비리 사건들 일종의 문게이트가 밝혀질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두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범죄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검찰이 의욕적으로 이번 사건을 파헤치게 되면은 아마 이번 사건이 특별한 그런 펀더 사기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